자, 하이퍼링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1965년 테드 넬슨이 제너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고안화했습니다. 넬슨의 유명한 논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넬슨이 이 논문에서 가장 감명을 깊게 받은 거는 두 페이지 정보를 하나의 꼬리를 연결시켜서 이 꼬리를 서로 왔다 갔다 오가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감명을 받고 테드 넬슨이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을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퍼링크의 가장 기본적인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 자, 이 주소 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대 경로하고 상대 경로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을 이동하고자 하는 주소를 쓰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네임. 자, 문서의 특정 위치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HTML 5.0 이후부터는 네임보다는 아이디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타겟 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새로운 창을 띄울 것인가, 기존 창에 덮어쓰기로 보이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 타이틀은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그 조그만 말풍선이 나와서 이 창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좀더 살펴보면요. A라는 요소에 있어서 여기 이제 형식이 있죠. 파일 이름 또는 URL 주소를 쓰고 타이틀로 설명을 쓰고 이제 링크 텍스트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링크할 수 있는 글을 써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하이퍼링크의 설정 방법입니다. 여기서 타이틀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파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뭐 웹브라우저 안에서 보이는 뭐 클릭하면 바로 웹브라우저 안에서 보여주는 파일은 대부분 HTML 문서나 이미지 파일 또는 텍스트, TXT 파일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실행이 되는 파일은 뭐 사운드나 어떤 동영상 이런 부분이 자동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해당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 실행되지 않고 다운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다른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 태그, 즉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클릭하기 전에 일반 문자 색이 있고요. 링크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 V링크 한 번이라도 방문하였다면 뭐 이제 색깔이 뭐 보라색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A링크는 누르는 순간 우리가 변하는 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서를 여시고 타이틀에는 하이퍼링크 걸기 하이퍼링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디에는 저희가 그래도 잘 아는 어떤 경로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써주겠죠. http 하고 www. 네이버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에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인터넷 주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절대 경로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그 경로 주소를 치면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네이버라는 이 주소만 봐서는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틀, 즉 말풍선 설명을 간단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자, 뭐라고 할까요? 자, 네이버입니다. 라고 하고, 자, 이제 실제 그걸 걸수 있는 글씨가 있어야 되겠죠? 네이버. 하고, A 태그이기 때문에 A 태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략하지만 잘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모든 파일에 hyperlink.html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여기 있죠? 그러면, 자, 구글에 한번 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글 창에 하이퍼링크를 잡아서 이렇게 끌면, 자, 네이버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이퍼링크는 보통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자, 클릭하기 전에 선생님이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뭐라고 뜨죠? 말풍선으로 네이버입니다라고 뜨죠? 이거는 타이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는 순간 절대 경로인 네이버 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